분에 대한 궁금증을 1분 안에 해결해드립니다. 도구 파이프는 두 전투기가 서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벌이는 근접 공중전을 말합니다. 주로 단거리 미사일과 기관포를 이용해 교전을 벌이는데요. 적의 후방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무장발사에 유리하기 때문에 서로 꼬리를 물려고 빙빙 도는 모습이 꼭 배들이 싸우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 공중전은 도그파이트에 의해 승패가 결정됐습니다. 조종사의 조종 기술이 도그파이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레이더와 무기체계가 발달하면서 도그파이트의 중요성이 예전만큼 강조되지는 않았는데요. 조종사가 눈으로 적을 확인하기 전에 레이더에 나타난 적에게 공대공 무장을 발사하는 원거리 교전 형태로 차츰 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텔스 기술이 발달하면서 도그파이트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대의 스텔스 전투기가 공중에서 맞붙는다면 레이더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조종사의 눈으로 적기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도그파이트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겁니다.